시간에는 판대공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대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요 부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대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공 중에서도 판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판대공이라고 불려주고요. 판대공에는 상돌이, 종돌이라고 하기도 하죠. 상돌이하고 장여, 상돌이를 받쳐주는 장여 그리고 그 장여를 또 받쳐주는 창방 이렇게 세 개의 부재가 판대공에 조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부재들 사이에는 소로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힘을 분산시켜주고 있는데 이번 저 같은 경우는 소로를 빼겠습니다. 소로를 빼고 이 장열을 직접 창방에 바로 밀착시켜가지고 지붕에 돌이 쪽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장열을 통해서 창방으로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대공의 도면입니다. 여기 상돌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고요. 그리고 장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장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방 자리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은못을 만들어서 종량 위에 정확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이게 지금 5치, 1자, 1자, 2치, 7치, 세치. 그러니까 이거만 벌써 1m가 지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1m가 넘는 부재를 만들기에는 부재를 구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고 그리고 이 강도면에 있어가지고도 부재의 어떤 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부재를 이렇게 좀 잘라서 등분을 해가지고 한 3개, 4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립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에서 부품을 하나 열겠습니다. 정면에서 일단 중심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원은 300파이 원이고요. 도리가 안착되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그리고 밑에 면에 밑에 선의 중심은 원의 중심과 일치하게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듣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1000으로 하겠습니다. 1m 1000으로 하고 여기서 이 치수는 500 그 다음에 이거는 320 곱하기 3 960 이렇게 해서 판대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 돌출값으로 중간 평면으로 해서 150mm, 430mm, 120mm, 120mm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대공이 이제 조립이 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짜 부재를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서 네, 이거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데 치수를 보고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장려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중심선과 이거는 수직으로 치하고 이 장려값은 90에 210입니다. 여기서까지 치수값은 90이고 여기서까지 값은 210입니다. 요거를 일단은 참고 치수로 하고요. 양쪽 관통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판대공 수직 부재로 가야 되겠죠. 수직 부재에 판대공 1-1로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저기 되는데 수직으로 가고 이거는 240mm입니다. 240mm에 300 또 참고 치수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랑 그래서 중간평면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1-2로 저장. 1-3으로 하죠. 여기서 삭제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판대공 1-1번부터 1-3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1-1, 1-2, 1-3. 예,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더 열게요. 판대공과 판대공 사이에 납작한 나무를 깎아서 나무못처럼 쓰겠습니다. 그 나무못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각각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홈을 지금부터 설계 진행하겠습니다. 90에 20으로 치수를 잡아서 만들고요. 도출값으로는 12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은못으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하고 어셈블리에 이 은못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은 파트를 열어서 90에 20 은못 치수를 90에 20입니다. 이게 부재의 중심선을 관통하게끔 하고 120mm니까 60씩 홈을 60 정도로 파겠습니다. 파고 이거는 대칭 복사로 측면과 우측면 일치하게끔 자유롭게 움직이기. 우측면과 판대공 1번의 우측면이 일치하게끔. 그 다음에 어셈블리 우측면과 판대공 2번이 일치하게끔. 우측면과 판대공 3번도 일치하게끔. 자, 어셈의 정면과 정면이 일치하게끔. 판대공 1번이 일치하게끔. 정면과 판대공 3번이 일치하게끔. 네. 조립해 보겠습니다. 못딱이는 5mm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못딱이 하는 이유는 경계선 부분이 좀 도면상으로 좀 잘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못딱이 하는 거니까요.
전부 다 선택해서 맞닿기를 5mm. 이면과 이면을 일치시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잠깐 숨기기를 하고 음못을 찾아서 파트 편집해서 캐비티로 음못 홈만큼 파내겠습니다. 파내고요. 그다음에 다시 파트를 열어서 이 부분에 스케치를 해서 사각형을 중심값에서 하나 하고 모서리 끝점을 선의 중심값으로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이래 되면 뭐 따로 치수를 안 줘도 같은 사이즈의 홈이 계속 만들어지죠. 60 음못을 찾아서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일치하고 바닥면이 음못의 바닥과 일치한다. 이것의 높이는 일치한다. 일치하고 숨기기 해서 파트 편집해서 캐비티로 이것을 파내고 표시해서 자 이게 윗면은 일치한다. 네. 완전적이라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가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자리를 잡고 판대공의 정면과 이 정보의 정면은 일치한다. 그리고 판대공의 우측면과 정보의 이 평면은 일치한다. 살짝 당겨 올려서 윗면과 뒷면은 일치한다. 숨기기를 하고 이런 파트 편집을 해서 밑으로 곰을 판다. 네. 그리고 반대공이 보이게끔 하고 파트 편집 종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었습니다. 이 값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값은 976.91입니다. 저는 이걸 1000mm, 높이를 1000mm로 바꾸겠습니다. 1000mm로. 네, 1000mm로 바꾸겠습니다. 자, 셀을 손을 좀, 조립 상태 손을 좀 보겠습니다. 자, 메이트, 일치되는 거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네, 이 부분을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삭제를 하고, 살짝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바닥면과 정보의 이 평면과 일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큼 뜨죠? 다시 파트를 열어서 못다기를 없애겠습니다. 다 없애고 이것도
50에 20에 20. 다 없애고 파트 편집해서 정면 가서 스케치를 따로 하겠습니다. 선을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치하고 여기는 일치한다. 그리고 이 값은 지쳐 돌출 양쪽 관통 파트 열기에서 중간 평면 120, 120, 120, 120.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스케치를 다시 가서 사각형 중심선과 부재 중심은 일치하고 이게 90mm, 여기 20mm, 그리고 여기서 이 치수가 90mm, 이게 60mm. 이것이 대칭 복사. 대칭 복사를 하고 이어서 스케치로 가서 사각형을 이미 만들어진 홈의 중심값에서 사각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고 이 스케치의 중심선과 여기 중심 모서리선이 일치하게, 중심선과 모서리선이 모서리점이 일치하게, 홈은 60 그대로입니다. 60. 그리고 못다기를 다시 돌아가면서 못다기를 저장하고, 자, 오류된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에 오류가 있네요. 네, 불완전적인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이거 완전 정의로 확실히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이면과 이면이 일치하게끔 정보를 열어보면 이벤트가 문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숨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 맞죠? 옆못을 찾아서 메이트 위치를 보상 밑에서 너무 헷갈립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헷갈릴 것 없이 어셈블리만 따로 열어서 어셈블리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트 위치가 예, 이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자, 숨기기 하고 자, 업무옷 부분, 업무옷을 다 한번 빼버리죠. 다시, 업무옷은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완전 정의 이루어지더라도 업무옷은 넣어줘야죠. 업무옷까지 삽입해서 완전 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면과 이면이 일치하고 이면과 이면이 일치하고 바닥면과 이면이 일치하고 숨기기를 하고
편집에서 이렇게 밑으로 홈을 파겠습니다. 그리고 보이게끔 숨기기로 하고, 숨길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네. 하고 일단 파트 열었어. 스케치 사각형을 중심값에서 하나, 중심값에서 하나, 지점은 선의 중심값에서 일치, 꼭지점이 선의 중심값과 일치, 피처 60mm. 예. 자, 하고요. 바닥에서 일치. 일치시키고. 표시, 숨기기, 하트 편집, 캐비티. 그래서 보이게끔 아싸이 하고 조립으로 갔어. 일단 완전 정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완전 정리 이루어졌는데 이게 한번 열어볼게요. 홈이 없네요. 홈을 만들어줘야죠. 품 숨기기 하고 그걸 파트 편집하겠습니다. 파트 편집에서 이렇게 밑으로 반대공간에 한번 보이게끔. 자, 완전 정리고 각각의 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이걸 배열을 한번 해볼까요? 반대공간 쓰입니다. 반대공간 쓰이를 배열을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2400이었습니다. 그죠? 방향은 화살표 잘 보셔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2400. 한 개, 두 개, 세 개. 토탈 네 개. 네. 그러면 판대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판대공 치수값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리부터 도리까지의 거리 1500에 1000.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판대공을 이제 부품 하나씩 하나씩 관련 부품들이 판대공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위에를 열어서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사각형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중심값은 수직으로 두고요. 여기서 거리는 30, 90, 일치하게끔. 이 값은 크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만 340 정도 추정. 자, 돌출 중간 평면 돌출 120이니까요 40, 40 4, 32 30, 30, 30 30, 60 네. 120 값은 60. 자, 일단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스케치를 이것이 90, 이것이 210, 피처로 공면까지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치 이제 주먹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치수는 같은 걸로, 같은 치수로. 네. 여기서 일직선이 되겠죠.
중심값과 이것의 중심값은 수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90이니까 40. 곡면까지 잡겠습니다. 곡면까지 잡는데 대곡면까지 곡면까지 네, 이렇게 중립장이 조립이 되게끔 예 이렇게 하고 중심선과 중심선은 일치한다. 값은 240. 자, 밀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30죠, 30. 60에 90 반만 내리겠습니다. 반턱 300이죠. 150만 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못다하기 세이브하고 지정을 하고 완전 정리해서 자 이제 주심돌이하고 종돌이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대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판대공이 완성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심돌이하고 종돌이 설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